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 킴입니다. 오늘은 56번째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분사 구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1번을 좀 살펴보시면은요. 1번은요. 여기 보시면은 완료분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료분사. 자, 완료분사는요. 완료부정사랑 완료동명사랑 다 같은 개념입니다. 주절의 시제보다 한 시제 이전, 한 시제 과거를 나타낼 때, 그쵸? 만약에 주절이 현재이면, 그러면은 이 완료 분사가 쓰인 것은 뭐가 되겠어요? 과거가 되겠죠? 예. 그런데 만약에 기준이 과거일 때는, 원래 그 문장은 과거 완료가 되겠죠? 예. 그래서 한 시제 이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완료 분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1번은 보시면은요, 일단 먼저 주절을 한번 보시면은 주절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이제 해야 할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은 거죠? 이제 할 일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 보시면은 having finished my assignment예요. 내가 나의 숙제를 끝냈기 때문에죠. 그쵸? 예, 과거에 끝냈기 때문에. 원래 문장이 뭐였어요? 추측을 해보면. 뭐뭐했기 때문에가 어울리죠. as를 써주면 되겠죠. as에는 뭐뭐했기 때문에가 있죠. 뜻이.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 ing 앞에 아무것도 쓰이지 않다는 얘기는 주절의 주어와 같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여기는 have라고 돼 있죠. 현재니까 과거가 되겠죠. as I 예, 과거 뭐라고 쓰는 게 나을까요? finished죠. 그죠? finished my assignment. 그쵸? 내가 나의 숙제를 끝냈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할 일이 없는 거죠. 독해할 때는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막 as I finished 이렇게 막다 써가면서 그렇게 독해하면 안 되고 항상 이렇게 분사 구문 이 부분을 가로로 묶은 다음에 이 having finished의 의미상의 주어 누가 끝냈는가 얘를 찾아서 그 의미상의 주어에다가 수식을 해주면서 해석을 하면 됩니다.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내 숙제를 끝냈었던 나는, 그쵸? 예, 이게 having PP니까 제가 썼던이라고 그렇게 과거로 해석을 한 겁니다. 내 숙제를 끝냈었던 나는, 그쵸? 이제 할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보이는 대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2번은요, left to herself죠? 예, 이거는 분사 구문이긴 한데 과거 분사로 시작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분사 구문은요, 과거 분사로 시작되는 분사 구문은 없어요. 여기에 뭐가 생략이 돼 있냐면 being이나 having been이 생략이 돼 있는 겁니다. 자, 원래 문장을 한번 써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 원래 문장을 써보면 when she가 되겠죠. when she 여기도 과거니까 was가 됩니다. was left, 그쵸? left to herself예요.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그녀 자신에게 남겨진 거죠. 홀로 남겨진 거죠. 예, 그녀가 홀로 남겨졌을 때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죠. 자, 그런데 얘를 분사구문으로 만들 때 when 지워지고 she 같으니까 지워지고 was가 뭘로 바뀌냐면 시제가 같으니까 being으로 바뀌죠. 그런데 여러분, being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being을 지워주게 되면 과거분사만 남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left to herself. 이것도 근데 해석할 때는 1번이랑 동일하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해요? 그냥 이 left to herself를 갖다가 밑줄을 긋고 이 left, 남겨진 게 누구인지 그 의미상의 주어를 찾아서 그냥 수식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쵸? 예. 그녀 스스로에게 남겨진 그녀는, 그러니까 홀로 남겨진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그냥 끝입니다. 자, 3번도요. 그냥 묶어볼까요? 편안하게. 예, written in haste죠. 예, 급하게. 그쵸? 급하게 쓰여진 책은. 그쵸? 예, 쓰여진 거에 의미상의 주어는 책이죠. 예, 그래서 책이 어때요? 급하게 쓰여졌으니까 has some port. 그죠? 실수가 많다는 얘기죠. 자, 3번까지만 한번 풀어서 적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 책이 급하게 쓰여졌기 때문에죠. 그래서 as 책은 is로 봤죠? 예, it. 자, 근데 여기가 현재예요. 근데 책이 쓰여진 것은 현재가 아니겠죠. 과거겠죠. 그래서 it was가 되겠죠.
was written이 됩니다. 그쵸? 그리고 뒤에는 똑같고. 그런데 얘를 분사구문으로 바꾸게 되면 as 지워지고 is 지워지고 was가 뭐가 돼요? was가 그냥 being이 되는 게 아니라 주절의 시제보다 한 시제 이전이니까 having been이 되는 거죠. having been. 그쵸? 얘를 분사구문으로 만들면. 근데 having been도 생략이 가능하죠. 그래서 written만 남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쨌든 간에 완료 분사가 오든 아니면 과거 분사가 오든 그냥 그 분사 구문에서는 그 분사가 이끄는 그 구를 묶어서 의미상의 주어를 찾아서 수식하듯이 해석하면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다.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4번입니다. He spoke excellent English죠. 예, 그가 아주 탁월한 영어를 말했대요.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이렇게 또 분사 구문이 이어져 나오죠. 자,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한 거죠. 그쵸? 자,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했대요. 자, 이거의 의미상의 주어는 누구예요? English예요? He예요? 당연히 He죠. 그쵸? 예, 그래서 이 having studied at Oxford가 이 He를 설명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having studied니까 주절의 시제보다 한 시제 이전인 거죠. 그쵸? 예, 과거에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는 탁월한 영어를 말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5번도요. praised by the teacher죠. 예, praised by the teacher 묶어 줘야겠죠? 예, 누가 칭찬받는 거예요? 당연히 she가 되겠죠. 그렇죠? 예. 선생님에 의해서 칭찬받는 그녀가 느꼈죠. 매우 행복한 걸 느낀 겁니다. 자, 6번도요. 묶어 줍니다. 묶어 주고 자, built 되어진 게 뭐예요? these pyramid죠. 예, 피라미드가 지어진 거죠. 언제? 대략 5000년 전에 지어진 피라미드는 이 되겠죠. 그쵸? 요게 이렇게 다 꾸며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5000년 전에 지어진 그 피라미드가 여전히 남아있죠. 거의 완전하게 남겨져 있다. 남아있다라는 거죠. 자, 이 6번에서 이 built about 5000 years ago를요. 굳이 풀어서 생각하면은 접속사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죠? although죠, although. 그쵸? 예, 이거는 우리가 문맥적으로 읽어봤을 때 알 수 있는 거죠. 5000년 전에 지어졌을 지라도 피라미드는 완전하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분사 구문이 나올 때 그 분사 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를 찾아서 그렇게 수식을 해주면서 해석을 하고 난 뒤에 문맥적으로 어떠한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이유인지 양보인지 시간인지 이러한 것들을 나중에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7번 우리 문장 한번 볼게요. 자, compelled with what it was죠. 이것도 괄호로 묶어야겠죠. 괄호로 묶으면 compelled는 비교하는 거죠. 뭐가 비교되고 있어요? 의미상의 주어가 뭐예요? 그것이죠. 예, 그쵸? 그것이 뭔지는 몰라요. 아무튼 그것이에요. 자, 그런데 뭐하고 비교를 합니까? 뭐하고 비교를 해요? What it was죠. 예, 여러분 요거는 좀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what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비동사가 나올 때요. 이 주어에 어떤 인격이나 본성 같은 것 또는 상태나 모습을 나타냅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좋아한다 할 때 what the man is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렇게 쓰게 되면은요 is 원래 I like 다음에 그냥 the man을 쓰는 것과 what the man is를 쓰는 것이 같아요. 둘 다 이 사람을 좋아한다는 건데 what the man is라고 썼을 때는 현재의 이 사람의 상태, 현재의 이 사람의 어떤 본성, 존재, 모습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라고 좀 강조하고 싶을 때 이렇게 의문사를 써주고 주어 다음에 비동사를 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경우에 여러분 I like를 쓴 다음에 뒤에다가 what the man 이라고 쓴 다음에 was 라고 쓰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쵸?
왔던 man, was라고 쓰게 되면은 과거 모습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과거 모습. 아시겠죠? 자, 그래서 7번 다시 보시면은 자, 그것의 과거의 모습과 비교해 봤을 때예요. 되셨죠? 예. 그것의 과거의 모습과 비교해 봤을 때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예, has improved greatly죠. 매우 발전했다, 개선되었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과거 시제를 쓰지 않고 현재 완료 시제를 쓴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현재 완료도요, 현재 완료도 이게 현재라는 이름이 있어서 좀 헷갈리는데 얘도 과거입니다. 과거 시제도요, 그냥 단순 과거 시제도 과거고 현재 완료도 과거인데 이두 가지의 차이점은 뭐예요? 과거는 과거에만 관심이 있는 과거고, 현재 완료는 과거의 사건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에 좀 관심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개가, 그쵸? The dog has died라고 말할 때도 있고, 그냥 died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이 차이점은 뭐냐면, 더 도그 다음에 그냥 다이드가 나오면 얘는 과거에 죽은 사실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언제라는 어떤 그러한 이 의문이 들어요. 걔가 다이드 죽었어. 그러면 언제예요? 이 말이 나와야 돼. 그래서 더 도그 다음에 과거의 사실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여기에 yesterday 같은 표현이 이어져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더 도그 다음에 has died를 쓰게 되면은요. 이거는 사건 발생은 과거에 했지만 관심사나 어떤 그이 초점이 현재에 있어. 그래서 그 개가 과거에 죽어서 지금 현재 내 기분이 꿀꿀하다던가 아니면 내가 슬프다던가 이제 이 개가 내 곁에 없다던가 그러한 현재의 상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재 완료로 표현하는 과거예요. 그래서 7번을 보시면은 과거의 모습과 비교해 봤을 때 그것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현재 완전히 탈바꿈했다. 뭐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완료 시제를 쓴 겁니다. 현재 완료를. 예, 요거는 나중에 또 현재 완료가 나오게 되면은 제가 한번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8번 보시면은 some books죠. 예, 몇몇 책들인데 자, 컴마 컴마 사이에 이렇게 분사구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red죠. red를 하는 그 주체가 누구예요? 읽혀지는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some book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부주의하게 읽혀지는 책들이죠. 예. 그러니까 책들이 부주의하게 읽혀진다면 정도로 볼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원래 문장이 뭐였어요? if they가 되겠죠. 이 책을 받으니까 if they are, 그렇죠? they are red가 되겠죠. red carelessly 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책들이 부주의하게 읽혀진다면 몇몇 책들은 어떻게 돼요? will do more harm than good. 이익보다 해를 더 끼치게 될 거다. 더 많이. 자, 9번입니다. 그 장면이죠. 근데 어떤 장면이에요? 일단 보여진다면. 그쵸? 일단 보여진다면이죠. 그 장면이 일단 보여지고 나면, once 주어 동사는 주어가 일단 동사하면이죠. 예, 그런데 여기에도 생략되어진 거죠. 뭐가 생략됐어요? It is 정도가 생략이 되어 있죠. 그쵸? 예, 그래서 그 장면이 일단 보여지면, 일단 보여지고 나면, 그러면 can never be forgotten이에요. 결코 잊혀질 수가 없는 거죠. 자, 되셨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좀더긴 문장을 통해서 공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 although I was now tired네요. 자, 지금 내가 피곤하기는 하지만 이라고 되어 있고 분사구문 이렇게 나오죠. having walked예요. 자, 누가 걷는 거예요? 의미상의 주어가 누구죠? 바로 나죠. 예, 나예요. 그리고 having pp니까 한 시제 이전을 말하는 거죠. 그쵸? 예. 내가 피곤했었을지라도. 근데 왜 피곤했었나? 그쵸? 피곤한 시점보다 그 이전 시점에 20마일을 걸었었어요. 피곤한 시점보다 이전 시점에 20마일을 걸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피곤할지라도. 자, 나는 came to the conclusion 되시죠? that year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어요. that year의 결론이 뭐예요? 그쵸? 그것이
was one of the best days walks였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날의 걸음이었, 최고의 날의 걸음들 중에 하나였대요. 근데 그 걸음들은 어떤 걸음이에요? I had ever had죠. 내가 이제까지 걸었었던 그 최고의 날들의 걸음들 중에 하나였대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표현이 하나 나왔네요. Not so much ASB죠? 예, not so much ASB. Not so much ASB는 뭐예요? A가 아니라 A라기보다는 B인 정도가 되겠죠? A라기보다는 B인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for는 때문에가 되겠죠? 내가 봤던 아름다운 때문이기보다는 for the friendliness죠? 우정이죠? 우정 때문이었어요. 어떤 우정이죠? Of the people, 사람들의 우정인데 어떤 사람들? 내가 만났었던 사람들의 우정 때문에, 그쵸? 그것이 바로 내가 걸었었던 최고의 날들의 걸음들 중에 하나였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예요. 20마일을 그 걸었던 것 때문에 내가 피곤하긴 하지만, 그쵸? 그 날들의 그 걸음들 중에, 그쵸? 한 번은 내가 이제까지 걸었던 걸음들 중에 아주 최고의 그러한 날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유는 뭐예요? 어떤 풍경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만났던 사람들의 그 우정 때문에 그렇단 이야기입니다. 자, 2번 보시면은 his father예요. 자, 그의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예요? 예, brought up은 bring up의 과거 분사죠. 예, bring up은 뜻이 뭐예요? 뭐 누군가를 기르다죠. 기르다. 기르다예요. 기르다. 양육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육받은 그의 아버지죠. 자, 뭐 위에서, 뭐의 근거에서 양육을 받았어요? On the old saying이에요. 오래된 어떤 격언. 어떤 격언입니까? 자, 동격의 대시입니다. 이때는 바로 일찍 잠자리에 가고 일찍 일어나는 거. 이게 지금 대절 안에 주어로 들어간 거예요. 그쵸? 그 일찍 잠자리에 들어가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would give예요. 줄 거다. 뭘 줘요? 건강과 부와 지혜를 줄 거죠. 누구에게 줘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 Follow his advice예요. Follow this advice예요. 이 충고를 따르는 자들이죠. 자, 여기까지를 이제 괄호로 묶어줘야겠죠. His father를 이렇게 수식을 해준다고, 수식을 해주는 그 분사 구문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게.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하면은 그의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예요? 일찍 잠자리에 가서 일찍 일어나는 것이 건강과 재물과 지혜를 그이 충고를 따르는 자들에게 준다라는 그러한 올드 세잉에 근거해서 양육을 받은 그 아버지는 이제 동사가 나오죠. 예, 이게 문장 전체의 동사죠. insist요. 강조한다. 또는 주장한다. 그쵸? 고집한다. 이런 뜻이죠. 뭘 고집해요? 대절을 고집하는 거죠. 그의 아들이 should go, 가야 한다는 거죠. 어디로? 잠자리로 더 일찍 가야 한다는 거죠. 즉, 아들이 건강하고 돈도 많고 지혜롭기 원하는 마음에서 자기보다 더 일찍 잠자리에 가야 된다. 뭐, 그렇게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3번 보시면은요. asked로 시작하네요. 그리고 저 뒤에 콤마가 있으니까 괄호로 묶어줘야겠죠. 질문을 받은 거고 요청을 받은 거죠. 예. 그래서 요 전체가 이 아메리칸 택시 드라이버를 이제 수식을 해준다고 그렇게 해석하면 간단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뭐 해달라고 요청받았어요? 라디오 토크를 좀 해달라고. 그쵸? 예, 뭐에 관한? 안전한 운전에 관한 라디오 토크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은 미국의 택시 운전사. 그 사람은 또 누굽니까? Who had driven a million miles예요. 100만 마일을 운전했던 사람이죠. 사고 없이, 예, 100만 마일이면 몇 킬로예요? 예,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엄청나죠, 100만 마일이면. 그래서 그걸 운전했던 그 아메리카 택시 드라이버가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뭐라고 말했어요? 단순하다. 즉, 뭐가 단순하냐? 설명을 해주죠. 그냥 운전해라 이거죠. Just drive. 그쵸? 뭐의 근거에서? On the theory예요. 이론의 근거에서. 어떤 이론입니까? 동격이죠.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모든 다른 친구들, 이 세상에 있는, 그쵸? 친구들은 누굴 말해요? 이때 여기는.
그 어떤 운전자들 말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다른 운전자들이 어떻다? Is crazy. 미쳤다. 라는 이론에 근거해서 그냥 운전하면 돼요. 그쵸. 예. 그래서 사고가 나는 이유는 내가 잘못하기보다, 그쵸?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적절한 그러한 교훈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번입니다. 4번. 매니저. 남자인데 어떤 남자입니까? 자, 요것도 콤마 콤마 이렇게 괄호로 묶어줘야겠죠. Having been이니까 한 시제 이전이죠. 예. 네, 그리고 이 Having been endowed를, endowed 되어지는, 그쵸? 예. 네, been PP 수동태니까. 그 의미상의 주어는 바로 man이 되겠죠. man. 그쵸? 예. be endowed with 하게 되면 무엇을 부여받다가 되겠죠? 자, 뭘 부여받아요? The faculty죠. faculty는 여러분 교수진을 faculty라고 하죠. 교수진. 그쵸? 예. 그리고 능력이란 뜻이 있는 거 아십니까? 능력? 예. 여기서는 능력이에요. 능력을 부여받았었던 남자, 사람. 어떤 능력이에요? 생각하고 또는 reasoning. 추리하는 거죠. 뭐에 대해서? About what he does예요. 그의 행동에 대해서, 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일반적으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추리하는 능력을 부여받았던 그 사람이 동사가 이제 나오죠. Is enabled예요. 여러분, enable은 뭐뭐 하게 하다죠. 원래는 enable 다음에 사람이 나오고 투부 정사가 나오는 형태입니다. 근데 지금은 수동태로 얘가 요렇게 앞으로 갔죠, 사람이. 예, 그리고 be enabled이 됐어요. enabled가 되고 그다음에 to 부정사가 뜻은 뭐예요? 이 사람이 이거 할수 있게 되다죠. 그쵸?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이 한 행동을 추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었던 사람은 할수 있게 된다는 거죠. 뭐를요? Correct the mistake.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인내와 그 어떤 인더스트리가 근면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산업이라는 뜻뿐만 아니라 인내와 근면에 의해서 뭐할수 있게 돼요? 바로 바로잡을 수 있게 되죠. 실수를. 근데 그 실수는 뭐예요? 그 실수 속으로죠. 그 실수 속으로 그가 처음에 빠졌던 그 실수. 그거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to, end 다음에 to go가 또 나왔죠. 예, 요게 어디에 연결돼요? 요거랑 연결되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이 생각하고 추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은 어떤 그 인내와 근면에 의해서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뭐예요? 예, constantly improving. 뭐예요, 이게? 그냥 끊임없이 발전하는 것을 go on ing 하면 계속해서 ing 하다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진보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예,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면서 생각하고 추리할 수 있는 능력은, 예, 그것은 실수를 바로잡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조건이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는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